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셋째 주 시정 뉴스 김예령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이 14일 당지시청 대강당에서 개막식을 갖고 집중 모금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올해 시의 희망 모금액은 7억 원으로 이날 열린 성금 전달식에서는 기업인과 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연령대의 당진 시민들이 성금 기부에 적극 나서 따뜻한 사랑 나눔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시의 이번 나눔 캠페인은 오는 2019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계속될 예정으로 개막식에 앞서 시는 김홍장 당진시장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집중모금 기간 동안 기부에 동참하고 싶은 당진 시민은 시청 민원실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모금함에 직접 기부하거나 통화 한 건당 3천 원이 자동 모금되는 ARS 전화 060-700-0130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가 올해 11월까지 모두 75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이는 당초 시가 올해 유치 목표로 했던 65개 기업보다 10개가 많은 것으로 투자 금액 7,590억 원에 고용 창출 효과는 1,8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공장 등록을 마친 75개 유치 기업의 업종으로는 조립금속 기계업이 전체 53%인 40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유화학, 1차 금속, 자동차 부품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성문산단은 올해 초 수도권 인접 지역에서 보조금 우대 지역으로 변경돼 입지 보조금이 확대되면서 2천억 원을 투자하는 LG화학을 비롯해 서해기계유통단지, 한일화학공업 등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져 지난해 12월 말 기준 23.9%였던 분양률이 32.7%로 8.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진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와 전기공사는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과 삶의 질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3년간 당진 지역 공동생활가정과 그룹홈 등 저소득 취약가정의 안전설비를 지원하게 되며, 당진시는 지역 내 안전 분야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과 가정을 발굴해 가스공사와 전기공사에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재난 취약계층의 재난사고 예방과 함께 신속한 복구와 대비태세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우두동 일원에 추진 중인 당진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개발 구역 지정 승인 고시 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 우두동 일원 당진 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당진 이지구 개발은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며 개발 면적은 23만 4,143제곱미터로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는 63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앞으로 공동주택 950세대와 단독주택 600세대를 공급해 3,643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됐으며, 인근 당진 일지구의 초등학교 과밀화 해소를 위한 학교 용지도 확보한 상태로 계획 세대 수에 맞춰 상업과 준주거 시설 용지, 주차장, 도로 수변 공원 등 각종 도시 기반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당진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소통의 공간인 당진 생활문화센터가 13일 개관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당진 문화원내 문을 연 당진생활문화센터는 지역 작가와 문화예술 동아리들의 그림 공예 등 다양한 작품을 기획 전시하고 홍보하는 마주침 공간과 동아리방, 소전시실, 악기 연습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시설은 사전 신청에 의해 지역예술 활동 동호회와 단체에게 무상 이용이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월요일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여성친화도시 당진시가 시민들의 욕구를 시의 여성정책에 반영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여성친화도시 당진의 바란다를 주제로 한서대학교 김윤정 교수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 양성평등제도와 여성의 사회 참여, 경제활동, 가족친화 환경 등 8개 분과별 원탁 토의를 벌여 여성친화도시 당진 조성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토대로 관련 부서별 검토를 거쳐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당진시 어린이 교통안전 3D 입체 영상관이 1년여 공사 끝에 마침내 준공됐습니다. 총 사업비 16억여 원이 투입된 어린이 교통안전 3D 입체 영상관은 당진 종합운동장 내 어린이 교통공원에 위치해 3D 입체 영상관과 체험 전시관,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통안전 관련 3D 영상물이 상영될 예정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정식 운영은 마무리 개관 준비를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당진시립도서관에서 2018 책버스와 함께하는 두근두근 자원봉사단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두근두근 책버스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부연동화 및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할 예정으로 평소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은 분이나 구연동화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공간과 장소가 부족해 재난기부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 당진시 7에서 10기 도시재생대학 개강 안내입니다. 운영 대상은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주민, 건축가, 예술가, 학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운영 일정은 이달 18일부터 21일까지로 거주지 읍면동 청소년 문화의 집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메일 접수와 전화 문의 또는 개강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니 주민 스스로 지역을 위한 도시재생 활동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도시재생대학 강의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